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에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수익이 나는 몸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방송을 하다가 또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신대가를 검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화면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하단을 쭉 내리셔가지고요. 우리가 쭉 내리시다 보면 이제 또 제 사진이 보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또 소통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 이제 우리가 주식을 종목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보이시면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찍으셔서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혹은 문자 샵 3772 황주명을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다양한 부분들 참여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또 주식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오늘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강의 주제는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윗골이 돌파 매매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위가 있다라는 것은 아래가 있다라는 거죠.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윗골이라는 개념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대 양봉과 음봉에 대한 개념. 차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번째는요. 윗골이 혹은 아래골이를 통한 꼬리 발생형 캔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지형 캔들. 이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역으로 뒤집어지면 망치형이 되는 거고요. 뭐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혹은 몸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중에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윗꼬리 캔들. 즉 패턴 세 가지 중에 캔들이 이게 세 개가 답니다. 이 패턴 세 가지 중에 2번 패턴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떤 심리가 숨겨져 있고 그 심리를 장악하는 그림을 체크해 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패턴이 발생합니다. 윗꼬리 패턴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윗꼬리가 이렇게 그림이 패턴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윗꼬리 패턴이 발생한 다음에 주가가 흐지부지 못 가다가 어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동평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윗꼬리를 장악하는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윗꼬리 장악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동평균선 눌림 활용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동평균 눌림 활용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익은 7에서 50%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했을 때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윗꼬리는 고가 형성 후 3% 이상 하락하는 종목을 우리가 윗꼬리, 그러니까 이 패턴이 윗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대량 거래, 특히 윗골이가 발생할 때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좋은데 거래 대금은 7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돌파매매법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일부러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했었는데 자, 이제 차분히 가겠습니다. 윗골이 돌 패턴. 자, 윗골이 패턴 어떤 거라고 이렇게 생긴 게 윗골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이제 순서대로 가면 여기 윗골이는 요 꼬리가 3% 이상 발생하는 것을 저희는 윗꼬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3% 이상. 자, 그다음에 정배열. 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로직이 있었죠. 그죠? 자, 종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로직이 2번이었고요. 자, 종가가 윗꼬리 패턴을 캔들 장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윗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쫌쫌쫌쫌쫌 해서 여기를 장악하는 것이 윗꼬리 패턴의 핵심 사항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눌림을 활용합니다. 이동평균 눌림 분할 매매를 활용해서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고 수익은 7에서 50% 수익 구간 안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간단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면 윗꼬리를 장악하는 장대 양봉 혹은 윗꼬리를 장악하는 양봉을 공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이 매매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자, 유보율이 낮은 종목은 접근을 금지합니다. 유보율이 낮다라는 거. 유보율이 낮은 종목은 접근 금지. 자, 유보율이 낮은 종목 접근 금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200% 이하의 유보율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금이 회사 내에 유보금이 많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보금이 적으면 당연히 리스크가 증가되겠죠.
자, 신용 비율이 7% 이하인 종목은 접근 금지입니다. 자, 신용 비율이 7% 이하. 예, 7% 이하에 대해서도 접근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주식 수가 1억 주 이하여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제가 저번에 이제 다른 돌파 매매법을 갖고 올 때는 5% 이하라고 했지만 이건 조금 더 올렸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유통 주식 수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간다는 내용이 같이 있고요. 단발성 재료는 접근 금지입니다. 단발성 재료는 접근 금지. 정성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자, 주식은 언제나 조정이 동반함을 인지해야 된다는 부분도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조정은 주식은 언제나 뭐가 동반해요? 조정이 동반한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예,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즉 윗꼬리 돌파 매매법에 대한 사항들 다섯 가지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적인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종목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퓨처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퓨처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윗꼬리가 발생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 윗꼬리가 여기서 1번이 발생했고요. 그다음 윗꼬리가 2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량 거래가 발생합니다. 여기 3번 대량 거래가 발생합니다. 자, 윗꼬리가 3번까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부양하고서 올라갑니다. 주가가 부양하고서 올라가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온라인 교육주입니다. 온라인 교육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때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윗꼬리는 뭐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했죠.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요런 구간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 쉽게 하면 캔들상으로 볼 땐 이렇게 만들고 장악하는 거 요것만 잡는 거예요. 캔들상에서는 요걸 만들고 요거 장악하는 거. 요거 만들고 장악하는 거. 요거 만들고 장악하는 거. 요것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패턴들 중에서 주가가 쭉 부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접근하는 윗꼬리 돌파 매매법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근데 천천히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한번 발생하면서 여기도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히려 투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투매가. 투매가 나오고 나서 시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 이후에 시간 조정이 발생한 겁니다. 시간 조정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자,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윗꼬리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저항이 발생을 하죠. 그죠? 이 저항이 발생하고 나서 심을 쏘는 자리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쭉 부양하게 되는 힘이 파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요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퓨처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하나를 더 볼게요. 네이처셀까지 한번 본 다음에 제가 또 정리를 드리겠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 윗꼬리가 발생했다라는 것의 투자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들어가기 전에 윗꼬리가 발생했다는 투자 심리는 뭐냐면 자, 누군가가 장중에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장중에 누군가가 끌어올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강한 매수세가 붙었다가 강한 매도세가 붙은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지금? 강한 매수세가 붙었다가 강한 매도세가 붙은 거예요. 강한 매수세가 붙었다가 강한 매도세가 붙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여기서 돌파를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물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려면 여기에 있었던 악성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 로직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자 윗꼬리가 발생하고 나서 돌파를 하는데 이 악성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가정업계 들어올리는 겁니다. 주가가 왜? 대량 거래가 터진, 아까 전에 제가 대량 거래가 터진 윗꼬리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소화가 됐다. 악성 매물이 소화됐다라는 것에 대한, 로직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닥에서 윗꼬리가 많이 발생하고 양봉 시그널이 나오면 급등한다라는 로직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럼 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를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대량 거래와 함께. 여기서 윗꼬리가 또 발생했죠.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가 계속 이 자리만 오면은 매도하고 누군가 물리는 악성 자리예요, 악성.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량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대량의 힘. 대량의 힘이 발생을 하니까 주가가 뚫려가 나가는 거잖아요. 주가가 뚫려 나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주가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자, 악성 매물이 소화되니까 그냥 바로 쏘죠, 위로. 바로 시세를 준다는 얘기인데 시세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000원에서 20,000원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뜬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부양이 되는데 어디서 부양이 되냐? 여기서 또 부양이 돼요. 자, 윗꼬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 윗꼬리를 또 장악합니다. 뭐예요? 아침부터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끌어올라갔다는 얘기는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하단에 지금 QR코드랑 그다음에 그 협삼채취 황주명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기준 로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윗꼬리가 발생하고 윗꼬리를 돌파하고 뚫고 올라가는 과정. 여기까지가 주식이에요. 즉 이런 어떠한 그 1년의 플로우 과정이 결국 주식이다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재밌죠?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자,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로 여기서 악성 매물이 한번 소화가 됐어요. 지금 그림 그린 거예요. 매물 소화하니까 주가 빡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더커덩 대량 거래를 만났어요. 대량 거래를 만나면서 이 자리가 되니까 이제 다 쏟은 거야, 물량을. 바바바방 쏜 거예요. 아, 이 자리 되니까 나 이제 차익 실현해야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그 차익 실현 매물을 매도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해 가십니까? 내가 윗꼬리가 발생했다는 로직이 생겼지만 이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려왔지만 여기서 산 사람 듣고 여기서 산 사람 듣고 내가 매도를 하면서도 누군가 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누구는 뭐예요? 손실이 나거나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려있다가 올라가면 이 내가 본전이 생각나기 때문에 다 매도치고 매도치고 매도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적인 로직에서 주가에 대한 향방으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뚫고 올라갔잖아요. 뚫고 올라가니까 다시 시세를 주는 거예요. 빠르게 63,000원까지 약 4만원 35,000원에서 63,000원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쫙 만들어져 3개 4개. 자, 위에서 윗꼬리, 상단에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 이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뚫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투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투매가. 투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이제 물량을 싹 하고. 어떻게 쏟은 거예요? 6만 원에서 2만 원까지 3분의 1로 쏟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윗꼬리 매법으로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겠죠. 왜? 윗꼬리가 많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을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내용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뚫고 내려오는 이런 로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의 영역을 좀 체크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성 이노베이션 전동지게차 관련된 종목인데 차트만 보자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탈 내용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차트가 답입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전동기계차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치 테마 이슈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주가 윗꼬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종목 악성 매물이 있었네 하면서 쭉 밀려요. 저는 만약에 주식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원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방식을 찾는다면 저는 이 방법도 하나의 답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식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윗꼬리가 발생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올라가고 3일 놀리고 다시 쏘죠. 다시 주가가 어떻게 돼? 금방 둥 뜨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장대양봉이 아니에요. 윗꼬리 장악형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식은 스타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케바케 종목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포지션이자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로직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뚫었어요 여기 다시.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윗꼬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차트가 좀 작다 보니까 여기 윗꼬리가 좀 안 보여요. 근데 뚫고 나서 다시 시세를 분출하죠. 시세 분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반발 매수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또. 자, 두 번째 투자 팁이 들어갑니다. 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윗꼬리 장악형 이렇게 나와요. 주가가 부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손바뀜이 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매수 주체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돼요. 그 매력적인 자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히냐?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발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또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 좋은 주식이란, 훌륭한 주식이란, 뛰어난 주식이란 상승과 하락의 반복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상승과 하락의 전용되는 패턴을 본다면 여기와 그다음에 여기 이런 자리들이 사실 주가가 내려와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도 이런 데 올라오겠죠. 그래서 고수분들은 또 어떤 매매를 많이 하냐면 고점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돌파 후에 눌린 공략 여기서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투자 팁들은 실전형, 특히 캔들만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캔들 강의도 많고 뭐 주린이 강의도 굉장히 많은데 캔들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대양봉, 그 다음에 도지형, 그 다음에 샛별형.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예, 이거죠. 역망치형이죠, 사실은. 혹은 비석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비석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레이브라고 얘기도 하고 뭐 비석형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 원래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건데 이 무덤을 장악하면 다시 종목 자체가 어떻게 된다? 기사회생하는 종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무덤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무덤형이 나오면 공식은 피하자예요. 피했어요. 자, 무덤형 나오고 나서 다시 장악했습니다. 그럼 무덤에서 장악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이 종목이 죽었던 종목이 살아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죽었던 종목이 살아난다. 살아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부양이 되죠. 그럼 또 다시 무덤형이 나오면 밀리고 다시 죽었던 종목이 살아난다. 이것만 하죠. 이것만. 주식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자. MK전자 볼게요. 자, MK전자 보시게 되면 자, 실적 가치주로 이제 두각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해서 보여드리면 자, MK전자라는 것은 매매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자, 주식이 여기
여기 이렇게 눌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두각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또 체크해서 드릴게요. 자, 실적 가치주임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이렇게 계속 발생해요. 윗꼬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이 종목은 안 가는 거다.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라든지 전기차 매매 패턴, 전기차에 대한 원칙론적인 부분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로 좀 두각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종목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 종목이 많이 들릴 때가 항상 어디냐면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들려요. 여기나 이런 데서 많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그 전기차보다는 요거 이제 그 반도체죠.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뭐 두각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방향은 두 개예요. 싸게 사거나 빠르게 수익 내거나. 싸게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싸게 살 때는 추세 반전형에서 여기 샀다 내가. 근데 나는 빠르게 가는 그럼 또 올라가다 또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타점을 잡느냐는 결국 또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익률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도를 올릴 때는 비싸더라도 어디서 공략한다? 윗꼬리가 많이 발생했던 자리들에서. 그 자리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매도했던 자리고 그 매도했던 자리가 턴어라운드가 나게 되면 그 주가 상승의 부양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돌렸던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자, 이 자리는 싸게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슬로우하잖아요. 늦잖아요. 그 대신에 이 자리는 빠르죠. 요게 답이에요, 요게. 슬로우한 종목을 보냐, 스피드한 종목을 보느냐.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노직들을 좀 보자. 그래서 12,000원에서 17,100원까지 주가 부양과 상승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가치주로도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자, 주가적으로 볼 때는 다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우상향 패턴을 만들었죠.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나서 주가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이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은 리스크한 과정이 좀 반영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다시 매수를 어떻게 하냐?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윗꼬리 이런 데서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14,500원 이런 데서 나온 게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혹은 종목이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역으로 윗꼬리가 재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갖는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굉장히 쉽죠?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중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과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게 속도감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에서는 절대로 쉽진 않아요.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항상 그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을 통해서도 가능하신데 제가 심리만 이기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제가 주식에서 심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사고 싶고 이런 데서 사고 싶고 이런 데서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잘 적용해서 접근할 수 있느냐가 주식에서는 굉장히 관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아래 꼬리가 생긴 것도 이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한 14,5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반등 나오는 이유가 이런 어떤 윗꼬리 패턴에 대한 인지도 있으면 좋다. 재밌죠? 아, 내가 오늘은 뭐만 찾으면 되겠구나. 대량 거니까 차익 실현한 윗꼬리 캔들에서 그 캔들을 장악하는 양봉 캔들만 찾으면 결국은 주가 파동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쉽겠구나. 나중에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5일 기준 최고가 기준의 종목만 찾으면은 그 안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패턴인데 개인들이 가장 모르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트리가 해볼까요? 자, 세트리가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역발상으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오지만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옆꼬리 잡고 나서 장악하고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종목 자체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든든한 백이 있는 종목,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종목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은 지원군을 찾자라는 거죠. 예. 네.
지원군을 찾는 건데 그 지원군이 이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원군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윗꼬리를 보자고요. 자, 윗꼬리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그럼 제가 그랬죠.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붕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내가 다시 사고 싶어. 시장상이 악화돼서 우리가 이 종목을 재접근할 때는 어느 자리에서 재접근할 것이라는 퀘스천이 달리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IT 기술이다 보니까 IT 근간에 관련된 섹터로 해서도 주가가 부양된 경우들도 많고요.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기대치들도 있고 패턴적인 부분도 다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윗꼬리를 뚫었던 자리가 어디였느냐니까 여기죠. 이 자리죠. 이제 좀 이해 가시나요? 쉬워야 돼요. 주식은. 네. 자, 그러면 쉽다라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 거고 이 자리에서 아 지루해요 하지만 결국 그 지루한 자리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매집 위에 다시 올라온 거죠. 5만 원에서 6만 원이면 몇 프로 아닌 것 같지만 이게 20%짜리예요. 바닥에서. 5이 10이잖아요. 그죠? 5이 10이니까 20%니까 약 6만 원 정도 상승파동이 나온 거죠.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하면서 꾸역꾸역꾸역 갈 수도 있겠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은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사는 건데 수요와 공급에서 이 자리를 뚫었던 자리가 다시 내려오게 된 본전이다 보니까 내가 다 못 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뚫었어요. 뚫고 나서 다 못 샀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내려오고 반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포지셔닝을 잡게 되면서 매매에 대한 흐름과 트렌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결국 주식의 99.9%의 패턴입니다. 자, 세트레가 재밌죠? 뭐, 최대주주를 뭐, 실적기대주라든지, 패턴주라든지, 원칙주라든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성화. 요즘에 이제 이 종목도 결국은 반등이 나왔는데, 뭐, 실적기대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에 이제 주사기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기는 왜 그러죠? 화학제품 때문에 그러죠. 화학제품. 화학이라는 거죠. 화학제품인데 왜 주사기를 쉽게 보면 화학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 대한민국 주사기 넘버원은 효성화학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화학 관련된 시가격을 자르는 애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도 보지만 이제 큰 종목이지만 빠르게 한 종목인데 이것도 어떻게 매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윗꼬리만 쭉 봐봐요. 그 윗꼬리 어디서 났어? 사실 여기서 났죠. 자, 윗꼬리 장악하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그리진 않았는데 자 올라가고 나서 밀리니까 어디서 놀려 다시 윗꼬리 장악했던 데서 밀리죠. 그러니까 윗꼬리를 잘 보면 딱 종목을 딱 봐요. 아, 어디서 이 종목이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왔지? 근데 그 물량을 어디서 장악했지? 이거에 대한 답만 얻으면 대충 포지션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림들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포지션 나오고 나서 윗꼬리 쫙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또 나왔던 자리들이 보면 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35만 원에서 또 반발이 나오려다가 좀 밀렸죠. 그러면서 쌍바닥 만들고 다시 40만 원까지 올렸죠. 아, 이 종목은 35만 원에서도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만약 이런 종목을 못 샀어요. 이제 내 캔들상으로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매수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 내가 이 종목은 너무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윗꼬리가 발생했던 자리가 어딘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추천이란 표현보다는 누군가 제시가 나왔을 때 항상 이런 데서 나와. 왜냐면 이런 데가 그 가장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자리 중에 하나죠. 왜? 정점으로 가면서 빠르게 갈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뭐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5일선 매매, 21선 매매, 61선 매매, 120선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내가 너무 높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냐. 윗꼬리가 발생했던 이 자리죠.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발생했던 자리.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발생했던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효성화학의 실적이 사상 최대가 올해 기대가 된다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35만 원에서 투자 포인트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윗그림 또 그려볼까요? 쭉 그리면 이거 분할하면서 어떻게 20 예를 들면 8, 9만원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죠. 저는 매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매수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 위에서 매수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매수해요? 책 쭉 윗그림 잡아가지고 여기서 세 번째 매수. 이게 뭐예요? 합리적 분할 매수예요. 합리적 분할 매수.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수라고 실패라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할 매수가 잘못돼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합리적 분할 매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윗꼬리 분할 매수만 해도 지지저항을 먹고 지지저항을 그리는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 어렵습니다. 쓰레기의 꼬리가 만나가지고 그 꼬리를 지지대를 만들어서 형성을 한다는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한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윗꼬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윗꼬리는 정의 제가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다시 한번 체크 드릴게요. 윗꼬리라는 것은 결국은 꼬리. 꼬리가 즉 종가든 시가든 이 몸통 대비 이 고점이 3% 이상의 폭을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을 꼬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그 꼬리를 장악할 때에 대해 힘이 그 꼬리를 줄 때 일부 투매가 많이 넘겨요. 70억, 80억, 100억 나오면서 윗꼬리 만들면 처음에는 그레이브. 무덤형이 되겠죠. 무덤형이 됐지만 나중에 올라오면 뭐가 돼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재생형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재생형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다까지.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하죠. 우리가 지금 어디서 매수할지 분할까지도 찍힙니다. 이게 개인들이 하는 매매법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냥 일반 개인, 개인일 수 있겠죠.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라 어느 정도 필드 위에 있는 분들 중 진짜 그러니까 전업 트레이더들 혹은 필드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로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체크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다. 단순함 속에. 그죠? 단순함 속에 강함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때 주식은 잘 보여요. 주식이 점점 더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내가 기준을 딱 하나만 잡았다면 내가 윗꼬리 매 패턴이라는 것을 하나만 잡았다면 매매가 쉬웠을 텐데 윗꼬리 매 패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로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정말 윗꼬리 매법만 잘하면 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충분히 되신다. 대신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가치 분석이나 밸류에이션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틈틈이 하는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왜? 이 윗꼬리도가 맞고 뭐가 되려면 정성적인 방법 앞에 이제 말씀드렸죠.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로직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신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윗꼬리 매매법인데 결국 기준과 심리,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원래 쉽게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가 아닙니다. 불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QR, 우리가 이제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이런 건데 QR코드 통해 참여 가능하시고 3377 통해서도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 사이사이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기준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피지기면 예, 백전불패가 아닙니다. 사실은 백전불태다라는 뜻이에요. 예, 제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지피 안다, 피, 나물, 그리고 지기, 나를 안다. 나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번 전투를 해서 불태, 안이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진다라는 게 아니라 위태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전하게 공략할 자리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슈와 모멘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불태, 위태롭지 않은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위태롭지 않은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로직까지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백전불태를 중시적입니다.
패할 수 있어요. 패해도 위태롭지 않으면 돼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내가 위태롭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어도 반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갈 수 있는 것을 100점 불태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상보. 상보라는 종목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볼게요. 여기서 윗꼬리는 가장 거래량이 많이 했던 요 구간 윗꼬리. 그 다음에 요 구간 윗꼬리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윗꼬리가 두 개가 잡혔어요. 윗꼬리가 두 개가 잡혔는데 요번에 이게 이제 그래핀 관련조로 종목이 엮였었죠.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이는, 휘어지는, 흑연의 굉장히 단단한, 강도가 높은, 그래서 플렉시블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건데, 자,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가 투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 올라가면서 주가 부양을 하다가 또 다른 윗꼬리를 만났죠. 어디예요?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에서 윗꼬리를 만나다 보니까 시세를 줘야지만 주가가 부양을 할 수가 있고 주가가 부양을 해야지만 결국은 가는 건데 자, 여기 보시기에는 위로 이제 올 뚫었어요. 뚫었는데 오히려 뚫고 나서 접근하기가 불안스럽잖아요. 왜냐면 두 번 뚫고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가 아니라 불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태롭지 않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은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의 종가. 이 종가 자리에서 자꾸 움직이니까 상보에서 여기 올라오잖아요. 내가 두 번째 매수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1차 분할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그만이고 떨어지면 2차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런 데에서 정말로 수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안정화, 스테이블한 자리를 찾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림, 윗꼬리만 잘 그린다 하더라도 윗꼬리만 잘 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진 종목. 대량 거래는 결국은 시세에 대해서 신뢰도와도 같습니다. 뭐냐? 한 명이 이 종목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종목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상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뚫고 나니까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서 지금 두 개가 연결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왜? 대량 수급 이후에 이탈이 없었다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이 로직을 갖고 주식을 보게 되는 거죠. 쉽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을 반복하는 거가 지금 기본의 강인 겁니다. 뭐냐? 어렵지 않게 하자. 요즘에 이제 그 줄인이란 단어도 있죠. 초줄인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줄을 아예 모르는데 돈을 번다고 하니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새롭게 이제 개설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가를 사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 지수인데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기법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법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아래 꼬리가 발생을 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정정하겠습니다. 윗꼬리가 발생한다. 근데 윗꼬리가 발생할 때 좋은 것은 거래대금 70억 정도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한다. 자, 주가는 그래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오는 게 마련이죠. 그죠? 내려오다가 다시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이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만나게 되면 강하게 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질 때 자, 지금 윗꼬리가 만들고 패턴이 만들어질 때 다시 눌리면 이 자리에서 눌릴 수 있고 아니면 가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정해야겠죠. 뭐 7:3으로 조정하든 뭐 5:5로 조정하든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접근하신 전략도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도 어떤 차트가 만들어졌냐.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개의 상징적인 종목. 물론 코스피만 되기 때문에 코스닥 중에서 안전한 종목도 뭐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종목과 좀 변해적으로 다른 성향을 띄고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요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 좀 보면은요. 자, 코스피 200입니다. 자, 저항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윗꼬리는 돌파 못하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는 쉽게 자리를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부분들이 윗골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이 너무나도 센 거죠. 이 저항이 세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차외 위에서 물렸던 개인들이 위에서 몰렸던 물량들이 고스란히 지금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차트가 나와 있는 것은 없더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121선을 봐요. 자, 121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에 대한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죠. 그럼 코스피 200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윗꼬리가 다시 지지대가 됐던 자리를 봐야 되죠. 그 윗꼬리 이렇게 지지됐던 자리를 쭉 보니까 이 자리가 좀 있었네요. 그죠? 도치 자리랑.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코스피 200 종목을 매수한다? 어렵죠. 아무리 지수가 잘 간다 하더라도 지금 윗꼬리가 발생했던 자리의 폭이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그 윗꼬리도 불안정한 윗꼬리예요. 윗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어떠한 흐름상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코스피를 살 거냐, 코스피 200을 살 거냐 할 때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지지와 저항에 따르면은 이 구간으로 봤을 때 약 50포인트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하방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일명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제가 코스피 200과 코스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사실 이제 바로 실전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기본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존적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서 이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코스피 200과 코스피의 차이는요. 코스피가 당연히 코스피 200을 포함하고 있겠죠. 근데 코스피 200은 회사 중에 또 200개, 그러니까 그 우리 중에 공부 잘한 200등, 혹은 실적 좋은 200등, 인정받은 200등, 이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전 이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밌는 걸 하여야 수익도 즐겁게 버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내가 로직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코스피가 코스피 200을 수익을 내네? 근데 이게 대표 종목인데 지금 이게 뭐가 돼 있어요? 공매도를 만드네? 그럼 난 코스피 매매를 하고 싶으면 코스피 200의 여지팝을 매매하면 되겠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왜 주식을 자꾸 재밌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차트가 왜 예쁘다고 표현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질문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내가 내일에 대해서 즐거워야 되고요. 그게 점점 더 잘 보일수록 자신감이 붙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정말 자신감 있게 주식을 볼 수 있으려면 즐거움을 가지셔라. 그리고 자꾸 분류를 해보세요. 제가 위기 속에서 그 경쟁 사회잖아요. 사회에서 뭐 제가 어떤 그 다른 분들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똑똑하고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말 잘한다 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각자의 달란트가 있지를 있는 거를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걸 몰랐어요.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은 못을 잘 못 박아. 그럼 그 못을 잘 박는 것도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재능입니다. 정정하게 재능입니다. 그게 그거 재능입니다. 왜? 그거에 대해서 구석구석이 만들어져 전체가 되니까. 제가 정말 그 감동적인 잠시만 옆길을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건데요. 제가 정말 그 훌륭한 분을 제가 이제 뵌 적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이 아직도 이렇게 우웅거려요. 마음에 쓰기도 우웅거리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대표도 역할이다. 그러니까 대표는 대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표는 부품의 하나예요. 이 대표는 뭐냐면 대표 겉을 대신한다 해서 겉을 대신하는 사람이 대표예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IT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케팅 등등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건가? 요게 빠지면 안 되겠죠?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게 타이어인데 바퀴예요, 바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은 아니 어떠한 집단이든 이 대표도 중요해요. 이 대표가 이게 빠져나가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신 분을 지금 제가 아직도 존경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살이에요, 살. 물론 이 살이 하나가 없으면 처음에는 굴러가요. 굴러가는데 점점 이렇게 약해지죠. 살이 두 개가 없으면 이제 못 굴러가요. 이게 이제 구성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돌아가면 성공하는 회사예요. 그중에서 이게 녹슬어지면 이걸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 구성원들이 만들어지고 주가 돌아갑니다. 이게 상장사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도 보시면 재밌어요, 이제는. 제가 왜 재밌냐? 윗꼬리를 찾는 거예요. 윗꼬리. 자, 코스닥의 윗꼬리 어디냐? 최근에 많이 왔는데 여기서 윗꼬리 많이 나왔어요. 아, 제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마음이 삐뚤어졌네요. 아이고. 자, 윗꼬리가 어디 나왔냐 보니까 여기서 쭉, 아이고. 쭉 그려볼게요. 그렇게. 아. 윗꼬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1000포인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발매수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윗꼬리를 쭉 보는 거예요. 윗꼬리가 잘 안 나오네요. 윗꼬리가 안 나오네요 하는데, 자, 역망치형이면은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윗꼬리가. 최하단 여기 딱 잡혀요. 800이 최하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윗꼬리가 윗꼬리 약간 도치형인데 윗꼬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900이요. 아, 이종 코스닥은 완전히 정석 플레이네요. 어떻게? 800, 900, 1000이에요, 1000.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다시 내려왔을 때 1000에서 90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발매수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 1000에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1000에서 무너지면 얼마까지 내려집니까? 900. 최악의 상황에서 800. 이게 뭐냐면 윗꼬리 매매법의 장점입니다. 그 예전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제가 가끔 비유를 드리는데 이걸로 좀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뭐 농구도 그렇고 뭐 골프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뭐 전혀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골프를 예를 들어볼까요? 골프를 예를 들면 처음에 입문할 때 자 머리를 숙이고 그죠? 팔을 쭉 펴고 그 다음에 뭐 허리를 돌리고 이게 한 번에 로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고수가 아닌 사람한테 이걸 하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 빼먹다가 오히려 망가집니다. 근데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즐길 거면 뭘 신경을 써? 골프공만 계속 봐. 그러니까 머리만 계속 보면 되니까 이거를 포즈로 생각하니까 때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은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농구를 할 때 던져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결론을 잡는다고 생각했을 땐 그거예요. 주식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을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든 수익은 납니다. 따박따박 수익이 나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골프공만 본다. 맞을 때까지. 그러면 맞아요. 자, 어떻게든 주식은 뭐만 본다? 윗꼬리 돌파형만 본다. 그러면 화려한 쇼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따박따박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가 나오는 기본은 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저 하단 보시게 되면 제 휴대폰 QR코드를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3772 예, 문자 화합칠칠 황주명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재밌는 강의 또 재밌는 스토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접근하셔가지고
최고의 타이밍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승익을 응원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